빠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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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다. 아니 지금 너무 신기하네. 좀 들어오시면 말해야지. 좀 들어오시면 말할게요. 아, 안녕하세요. 헐. 인사해도 되나? 여러분 인사할까요? V앱이 처음이라 갖고 예 인사하는 법도 까먹었어 예. 아 인사해야겠다. 둘, 셋, 트윗 센세이션. 안녕하세요, SF9 재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쟁취가 돌아왔어요, 여러분. 쟁취가. 아니 어제 여러분 이제 들어봐요. 아니 어제 그 주호 우리 주호군이 주호가 그거 개인 VM 했잖아요. 그 개인 VM 했는데 제가 중간에 또 투입했잖아요. 제가 중간에 너무 재밌어 보여가지고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는데 갑자기 얼굴에다 막 카메라를 들이밀어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 아무튼 어제 잠깐 여러분 뵈러 그 V앱에 잠깐 출연했는데 출연하고 나서 너무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보고 싶다고. 네, 그래 보고 싶드나. 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등장했죠. 네, 어제 끝나고 바로 원래는 어제 주호 끝나고 제가 진짜 즉흥으로 바로 제가 키려고 했는데 어떻게 안 돼가지고 오늘 1등으로 하겠다고 제가 찐뽕 해놨어요. 찐뽕. 그래서 왔습니다. 여러분, 뭐 궁금? 오! 잠시만. 여러분, 아 망했다. 오늘 VM 망했다. 아 망했다. 하이요. 인사해드려. 안녕하세요, 주호입니다. 안녕. 아니 어제 형이 갑자기 확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저도 확 들어왔어요. 잘했다. 안녕, 이제 갈게요. 잘했죠요. 전 밥 먹으러 갈 거예요. 뽀뽀할래? 잘했어요.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뭐야, 뭐야. 가버려. 이따 또 올게요. 가, 가, 가. 전 개인적으로 동생들이 저를 좋아하는데 가끔은 혼자 있고 싶어요. 좋아요, 좋은데 가끔은 혼자 있고 싶어요. 네. 아무튼 아 콧물 났다. 저녁 아직 안 먹었는데 저녁 뭐 먹었어요 여러분? 뭐 먹을까요? 개기월식? 아 개기월식 못 봤어요. 개기월식 어땠어? 아 원래 오늘 그거 회사 옥상에서 하려 그랬는데 개기월식 기념으로 그 옥상에서 하려 그랬거든요. 근데 옥상을 매니저 형이랑 올라갔다 갔는데 마 나는 조명이 막 이래 반짝반짝 거릴 줄 알았는데 갔더만 조명이 없다. 조명이 없는데 어떻게 켜? 아무튼 그랬어요. 아, 진짜 자꾸 알짱거리네, 진짜. 가라! 아, 가라고! 조명이 그래요. 조명이 잘못했지, 조명 잘못했.
조명 옥상에 조명 설치해 주세요. 컴맥스포? 컴맥스포 아직 못함. 아직 그 오더가 안 떨어졌으면 안 돼. 좀 기다리잼. 야, 가! 저 염색 안 했는데? 가라고. 오다가 안 떨어졌나? 오다가 안 떨어졌나? 진짜 귀엽다. 뭐가 안 떨어졌죠? 뭐지? 1 더하기 1은 귀요미. 저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색깔은 약간 좀 바뀌긴 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하늘색을 좋아해가지고, 네, 하늘색 되게 좋아했었어요. 아무튼 하늘색 좋아했었어요. 하늘색 좋아하고, 흰색도 가끔, 근데 너무 흰색은 좀 별론 것 같기도 하고. 저녁 메뉴? 저녁 메뉴 여러분, 오늘 저녁 메뉴 그거 어때요, 여러분? 그거 그 뭐지? 피자 어때요, 피자? 피자 요새 피자가 그렇게 땡겨가지고요, 여러분. 왜 닭가슴살 피자 같은 거안 파나? 카레라이스 맛있지. 헐, 피자 어제 아침에 먹었음. 맛있겠다. 내한 조각 갖고 오셈. 피자. 그래, 피자 나중에 같이 먹으러 가자. 내랑 피자 먹으러 갈 사람. 내자랑 피자 먹으러 갈 사람. 내랑 피자 먹으러 갈 사람. 오케이, 없음. 떡만둣국 맛있지. 여러분, 제가 일화를 하나 또 풀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진짜 떡국을, 그 뭐지, 할머니가 떡국을 끓여줬는데, 난 떡국 먹으면은 진짜로 늙는 줄 알아가지고, 떡국 진짜 뭐지? 떡국 진짜로 할머니가 이제 뭐 명절이나 이렇게 되면은 많이 끓여주셨는데, 떡국이 나는 진짜 싫대. 난 떡국 진짜 안 먹거든요. 근데 떡국을 언제 처음 먹게 됐냐면은, 언제더라? 초등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 이제 할머니가 떡국 끓여줬는데, 내가 안 먹는다고 막 뗐었어. 내가 뗐었는데 엄마가 옆에서 때려가지고 먹으라고. 엄마 혼났다. 엄마한테 혼나가지고 조금 많이 먹었어요, 그때. 그때 세 그릇인가 먹었을 거야. 엄마 처음 무섭더라. 사투리 요새 며칠 전에 엄마 잠깐 숙소에 왔었거든요. 엄마 왔는데 엄마 보고, 우리 엄마를 보니까는 그 뭐냐, 사투리가 계속 나오네. 사투리가 좀 요새 늘어가지고. 근데 제가, 여러분, 지금 또 표준 나왔는데, 제가 3살 많이 쪘다? 아무튼 여러분, 제가 뭐지, 그
연기를 할때 사투리가 자, 단 1%도 없어요. 단 1%도 사투리가 안 나오거든요, 제가. 네. 진짜로. 연기할 때는 사투리 절대 안 나와. 아, 여러분. 저 연기? 뭔 거짓말 아니거든요.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요. 애들 다 그랬어요. 형 왜 부산 사람인데 사투리를 못 써요? 그 연기할 때만 그런 거다. 연기할 때. 근데 그 예전에 제 연기 레슨 연습생 때 몇 번 받았었는데 그 연기 레슨 했던 것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게 있는데 그 뭐지? 건축학개론! 영화 건축학개론 거기에서 이제 그 조정석 선배님이 맡으신 역할 있잖아요. 아, 그 극중 이름이 뭐더라? 극중 이름이 뭐였죠, 여러분? 아무튼 조정석 선배님의 그 역할을 제가 한 부분을 했는데 한 부분을 했거든요. 아, 납득이를 제가 연습을 했었어요. 했는데 그때 빵 터졌지. 잘했지. 잠깐 보여줄까요? 승미! 어때요? 아, 진짜 보여줘, 진짜로? 납득이 그때 한 게, 야, 그게 키스야? 그게 키스야? 키스란 말이야. 약간 이런 연기 했었는데, 아, 좀 부끄럽다. 저는 연기를, 본능으로 해요, 본능으로. 몰라, 나는 저 보컬 전공이에요. 네. 어? 연기 못한다고 웃지 마셈. 이 다 웃는 거 다 보임. 최근에 외운 일본어는 그 뭐지? 그 최근에 배운 일본어는 아, 인성이 형이 알려준 거 있었는데. 아, 뭐더라? 인성이 알려줄 거 있었는데. 아, 제가 기억나면 말씀드릴게요. 되게 그랬었는데. 양말 색깔이 왜 궁금해? 양말? 양말 나 흰색. 양말 흰색이요, 흰색. 양말. 여러분, 양말도 궁금해요? 아주 그냥 다 궁금하구나. 찬이는 모르겠어. 운동을 안 하는 것 같긴 한데. 보고 싶으면은 재윤이역 4번 출구 로샘. 죄송합니다. 제주도? 아, 제주도. 우리가 제주도를 한번 갔었을 텐데. 음악 방송으로 한번 갔는데 다음에 시간 되면 갈게요. 여러분, 저 그리고 고민이 있는데 고민 하나만 들어주실래요? 고민이 있는데 뭐냐면 진짜 고민이거든요. 진짜 고민이란 말이에요. 고민이 뭐냐면 활동이 끝났잖아요. 활동이 끝났는데 활동 때는 판타지를 맨날 봤단 말이에요. 봤는데 활동 끝나니까는 팬사인회도 없고 음악방송도 없고 뭐도 아무것도 없으니까는
볼 수가 있는 판타지. 팬 여러분 볼 수가 있는 우리가. 어? 볼 수가 없는 게 너무너무 고민이에요. 진짜로. 뭐 그렇지. 못 보는 게 고민이라고. 이거 한번 말해주고 싶었는데. 판타지 보고 싶어. 컴백을 하고 싶다고. 하고 싶지. 그치. 판타지 못 봐서 슬프지. 이렇게 왜냐면은 그리고 V앱을 또 맨날 하고 싶은데 맨날 하면은 또 여러분들이 아 물론 여러분들은 좋아하시겠죠. 근데 이제 다른 친구들도 하고 해야 되니까 이게 겹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맨날 할 수도 없고 뭐 트위터도 이거 옥수수차 맨날 할 수도 없으니까는 아 단체로? 아 단체로 하고 아 단체로 조만간 또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카 내가 진짜 이실 짓고 할게요 여러분. 공카 최근에 진짜 못 들어서 죄송해요 진짜로. 죄송해요 진짜로. 아, 나 진짜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해요. 뭔가 여러분 변한 게 아니라 물론 변했다고 하실 수도 있지만 변한 것 절대 아니고요. 뭔가 최근에 좀 못 들어가긴 했어요. 너무 죄송한데 죄송합니다. 제가 운동하는 시간 조금 쪼개가지고 자기 전에 꼭 판타지들의 편지를 꼭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꼭 읽을게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아 배고파. 아까 자꾸 꼬르륵 소리 들렸어요? 내 꼬르륵 소리 들은 사람 방금 이런 소리 나는데 들은 사람 없어요? 없으면 알겠어요. 듣지 마요 부끄러우니까. 안 들렸구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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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yeah. 오케이. 와 이거 사실 두 번이나 났는데 감사합니다. 못 들은 척이라.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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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들은 척 감사해요. 오케이 아 뭐 내 뭐라 했더라? 내 뭐라 했지? 여러분 내 뭐라 했죠? 내 뭐라 했더라? 아 맞다 요새 그 트위터에 이 저희가 가사 쓰는 게 올라갔잖아요. 여러분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팬송을 작업 중이에요. 아시죠? 팬송을 작업 중인데 너무 잘 돼. 진짜 가사 막 써줘. 막 써줘. 어째 써지냐면은 내한테 A4 한 장의 A4 종이와 한 자루의 펜만 있다면 나는 뭐든지 쓸 것 같아. 어떻게 쓰냐면은 내 진지하다. 지금 여기 미간 보이지? 저 미간 보이죠 여러분? 진지할 때 나오는 미간. 잘 보신 분들은 캐치했으실 거예요. 진지할 때 나오는 미간인 진지하 이게 한 자루의 펜과 한 종 아니 한 종이
한 장의 A4 종이가 있으면 판타지만 생각하면 뭐든지 끝. The end. 오케이?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주책이다 주책이야. 찬이가 보면 웃겠다 웃겠어. 아 여러분 그 뭐지? 그 제가 컨텐츠라기보다는 컨텐츠 아닌 컨텐츠를 하나 약간 제 걸로 하나 뭔가 만들 생각인데 여러분 몇개 들으셨을 거예요. 그 뭐지? 굿모닝 콜. 굿모닝 콜이랑 굿나잇 콜을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듣기 싫을 때까지 매일매일 꾸준히 빠빠빠빠 올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주시고 또뭐 모닝콜로 오빠 재윤아 재윤이 형 재윤씨 저 굿모닝콜 너무 듣고 싶은데 굿모닝콜 때 이렇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하면은 제가 그거를 이제 반영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나 진짜 꾸준히 할수 있죠. 근데 여러분 나 진짜 상처받을 수 있는 게 진짜 꾸준히 올리잖아요. 근데 점점 막 점점 관심도가 줄어든다. 막 트위터 하트수가 없어지고 있다. 리트윗 수가 점점 똑똑똑똑 떨어진다. 물론 내 잘못이 크겠지만 많이 들어주세요. 알겠죠? 진짜 자주 올려드릴게요. 응. 노래도 불러줘야지. 응. 노래? 무슨 노래 불러주지? 그러면 짧게 한 소절 하고 끌까요? 이제 곡 추천 받음. 한 소절 뭐 해줄까? 뭐 하지? 오케이. 진짜 이번에는 내가 제눈잘 보세요. 지금 댓글 보고 있거든요. 제일 많이 나온 제목 내가 불러줄게요. 오케이. 고마운 내 사랑을 발음이 잘안 고마운 내 사랑을 되게 좋아하시네. 그러면 고마운 내 사랑 제가 짧게 한 소절 불러드리고 오늘의 소통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불러주셔야 돼요, 알겠죠? 내가 안 들릴 것 같죠? 다 들리거든요. 오케이. 고마운 내 사랑 그러면 후렴구 짧게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aby, bye bye, goodbye, 안녕, 나의 사랑. Baby, bye bye, goodbye, love, 안녕, 내 사랑. 여러분, 진짜 안녕, 내 사랑이네. 한 소절 더 할까? 그냥 보내기 좀 아쉬운데. 뭐 하지? 진지한 미가 감사해요. 뭐 불러주지? 다시 안아줘 되게 좋아하시구나. 그때 잠깐 했었는데. 가사가 잘 기억이 안 나네. 그럼 진짜 마지막으로 안아줘 내가 불러드리고 나는 진짜 갈게요, 여러분. 내 곁에 있어줘 내게 머물러줘 내 손을 잡은 날 놓치지 말아줘 다음에는 제대로 불러드릴게요. 너 가라, 너 가라, 마, 너 가라, 너 가라.
말만 녹는다 하지만 너가 보라 너가 보라. 바이바이. 진짜 갈게요. 간다. 손으로 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 바이.